네, 현안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서 특검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던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야권 개편의 가능성, 또 통진당 해산 청구안의 파장에 대해서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야기 야권 재편 이야기 하기 전에 민주당이 어저께 야권 검찰 직업이 나갔지 않습니까? 항의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시각은 이제 그 민주당 내 강경파 투쟁이 다시 시작이 됐다. 강경 투쟁 경쟁이 다시 시작이 됐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측과 이제 김한길 의원 측이 이제 누가 더 강경하냐. 어허. 그 경쟁이 이제 다시 시작됐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시각으로 봐서는 민주당은 내가 임명하는 검사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겠다. 뭘 해도 안 믿는 상황이죠. 내 검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검찰의 검사는 여당 검사고 특검은 내가 임명하는 검사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거의 무정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다시 이제 친노 강경 세력의 보스가 누가 되느냐는 경쟁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강경해야지 친노 강경 세력을 내 밑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문제는 김한길 대표는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해요.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또 투쟁할 건데. 또 투쟁할 거 아닌가? 다음 스텝이었군요. 다음 스텝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선이라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김한길 의원은 이 다음이 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헤매니까 자꾸 싸움 생각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 모욕적인 발언을 막 거구르는 것도 그건 정말 상식 이하거든요. 야당 대표가 그러니 뭐 불란서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또 뭐 부정선거로 된 대통령이다 그러고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야당에서 한 거에서 그러니까 불란서에서도 그러는 거고 딴 데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박사님 얘기 말씀대로라면 이제 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남이 검사가 한 거니까요. 내 검사가 한 게 아니에요. 국회 일정을 또 중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잘못하는 거죠. 국민을 인질로 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욕구를 채우겠다는 건데 정치는 정치고 국민은 국민이고 민생은 민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 그 사람은 첫 번째 신분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이 있는 건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몰려다니면서 데모나하고 뭐 장애투쟁이나 하고 그런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정말 작은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해결 없을까요? 해결 방법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해결 방법 없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은 지난 10월 말 그 재보선 선거에서 한 10명가량이 이제 추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민주당이 참패를 해버리면 정신 차리겠지 했는데 불과 두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고 나서도 이유가 많은데 이제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딱 한 번 남았죠. 지방선거네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이제 정신 차리겠죠.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에서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현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실수를 했다라면은 전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켜줘 가지고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야당이 허자한 대로 안 한다면은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지난번에 전병원 원내대표가 그랬죠. 여당 한번 혼나봐라. 우리가 네가 허자한 대로 안 하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이게 우리나라 지금 거부권이 대통령도 거부권이 있지만 야당도 거부권이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근데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장애로 나갑니까 자꾸?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투쟁 외에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아. 투쟁. 그러니까 국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건설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반응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을. 을도 요새 뭐 언론에 지난번에 어디죠? 저 남양 유업 그 사건 터지면서 네. 뭐 을을 위한 뭐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자기네들이 미리 생각해뒀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현상을 보고 예.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란 예.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비전이 없어요. 아. 민생이란 것도 막연해요. 민생의 어느 부분을 타치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의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또 탄력을 받은 것 같죠? 그것에 대해서는 예.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은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건설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뭐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예. 정치 상황과 항상 좌파와 우파가 합작을 하면 좌파가 항상 배신합니다. 다시 한 번요. 좌파와 우파가 합작을 하면 항상 하면? 좌파가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한다고요? 예, 예. 네, 등을 돌려요. 예, 예. 네, 그 사례를 보면은 네. 모택동하고 장개석이가 좌우 합작해가지고 예. 일본군 몰아내자마자 모택동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예. YS하고 JP하고 내각제 합의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YS가 JP보다 좌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 돌렸죠. 아하. 네, 그다음에 DJ하고 JP하고 또 내각제 합의하고 단일화 했잖아요. 예. 그리고 등 돌렸죠. 아. 정몽준 씨하고 노무현 씨 합작해서 아 그러네요. 그렇게 또 되면. 등 돌렸죠. 아, 네. 예. 또 뭐 그뿐만 아니죠. 저 안철수 문재인 이번에 홍영표 씨 그런 발표하면서 예. 또 등 돌렸죠. 어허.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 박원순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예. 상대적으로 안철수 씨가 우파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박원순 씨가 완전히 이제는 등 돌렸잖아요. 안철수 씨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죠. 손학규 씨는 또 친노를 끌어들였던 친노한테 당해버렸고. 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항상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안철수 씨가 또 멍청한 데 시작한 거예요. 아. 우파는 좀 멍청해요. 항상. 예. 욕심이 많고 멍청하고 좌파는 영악하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건데 예. 이번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특검하자 그러니까. 예. 이 또 좌파 싹 달라붙었단 말을.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서 이용만 당하고 또 배신 당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지금 예를 쭉 들어주셨는데. 네. 그대로라면. 네. 그렇게 둘이 연대를 해도. 네.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이 팽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씨한테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하고 단일화에서 한번 당했고. 네. 또 박원순 씨 도와줘서 이번 또 장원순 씨 완전히 등 돌렸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또 등을 돌리겠죠. 야. 근데 박원순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그러니까요.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이나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거다 이런 그렇죠 의견도 그런 있거든요. 얘기도 나오죠. 그거는요. 네. 말을 정확하게 따져 보면은 네. 안 나갈 생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안 나갈 생각이라고 해서 박원순 씨가 예, 예. 박원순 씨가 지금 급한 거는요. 재산. 만약에 차기 시장 선거에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내잖아요. 네. 네. 후보를 내면 박원순 씨가 위험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박원순 씨 차기 대통령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철수 씨를 안심을 시켜서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서울시장 되고 나면은 네. 국민이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야. 네, 지금까지 좌파가 하는 그 정치적인 행태가 항상 그랬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항상 그래요. 거의 항상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나갈 생각 없다. 저는 안 믿었어요. 그건 믿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야. 네. 그럼 지금 박사님 얘기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행보를 계산해서 네. 던진 멘트일 뿐이지 네. 박원순 예. 서울시장의 다음 행보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예측할 수 없는 거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 네. 출마하는 걸로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대통령 출마하겠죠. 왜 안 해요? 3년 후인데요. 네, 내년부터 3년 후 아니. 그런데 그럼 뭐 시장 임기도 거의 다 끝나가는 거고. 그런데 당연히 이제 팽개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씨를 안심을 시켜서 서울시장. 근데 서울시장에 안철수 신당의 후보만 안 나오면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야당의 유일한 후보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나가고 싶어는 예. 서울시장에 자기 후보를 내보내서 예. 박원순 씨를 떨어뜨려야죠. 예. 네. 예. 그러면은 하나의 경쟁자가 사라지는 예. 거예요. 근데 그건 상당히 마키아벨리적인, 오늘 뭐 마키아벨리 500주년 뭐 네, 그렇대죠. 네. 마키아벨리적인 사고방식인데 예.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 안 하면 안철수 씨는 요 다음에 또 당하겠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럼 네. 지금 얘기가 예. 나오고 예. 있는 그 네. 특검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얘기를 뭐 두고 보자라고 하던 민주당이 같이 특검 얘기하면서 네. 뭔지 모르게 신연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뭐 소용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신연대랑은 트로이 목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런가 하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특검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시큰둥해, 민주당에서는 시큰둥했고 예, 네, 네, 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트로이 목마다. 그러고 이제 다시 그 속에 이제 숨어서 들어가는 거겠죠. 예. 네. 예. 그 내년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통진당의 해산 청구안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이 됐어요. 네. 몇 개월, 6개월 안에 이제 결과가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년 지방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통진당이요? 예. 글쎄요, 뭐 이제 통진당에 모르겠어요. 이번 그 화성에서 뭐 한 거의 한 9% 나왔는데 예. 8% 나왔다고 네, 얘기도 있고요. 8%가 9% 그 사이 예. 나왔는데 그 저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예.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이제 정의당 후보가 있다면 정의당이 이제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급하죠. 민주당으로서는 예. 급한 게 차기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정치 투쟁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만약 그 지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한두 자리만 먹어가도, 네.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떨어지더라도 2등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곤란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네. 김영환 의원이 또 책을 쓰면서 친노를 비판하고 네. 지금 안철수 연대 이외에도 내부에서도 친노 비노 간에도 지금 싸움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것이 밖으로 정말 커다랗게 표출되겠느냐 아. 그거는 확실치 않죠. 워낙 그 친노가 비노보다 그룹이 크니까 예. 비노로서는 뭐 좀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고 김영원 의원이 뭐 하고 그렇죠. 그런 정도지. 표면 지금 당내 중진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 전부 다 친노와 노선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김한길 의원도 강경투쟁하고 있고 예. 서른 의원까지 또 강경투쟁에 끼어들었고 그러니까 예. 전부 다 강경 노선으로만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온건 노선이 온건의 목소리가 거의 나질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온건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잖아요. 정세균 씨 같은 분까지도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아하,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아까 뭐 우리 앵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통진당 자체가 지금 영향을 미치지 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못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통진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한 2% 정도 언론에 나타나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조금 크게 봐서 뭐 한 숨은 것까지 해서 한 4, 5% 된다 하더라도 예. 그걸 가지고 짐작을 하기 참 힘들어요. 지금 아. 이제 또 국민 그래도 그런 정도의 편은 항상 있을 거예요. 통진당에. 아. 그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 해산은 저는 이 정당 해산은요. 예. 예. 위험한 정당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국민의 뜻에 의해서 해산돼야 된다. 투표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요. 예. 과거에 보면은 히틀러 나치당도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정당이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이번 그 저 통합진보당도 투표에 의해서 정말 트로이 목마처럼 민주당하고 붙어가지고 그
저 원내 국회 원내 진출, 예. 원내 아주 크게 진출해가지고 얼마 정치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급진 정당은 표로서 반드시 저 심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표로서 예. 항상 심판이 될 수 있다면은 뭐 예. 문제가 없겠지만 아. 표로서 심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런 급진 정당이 정계의 정치 세력화 했을 때 예.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너무 그냥 뭐 민주주의적이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건 아니죠. 민주주의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 민주화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도 자유를 줘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급진 정당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급진 정당이 정치 세력화하지 못하도록 특히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예.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필요하죠. 거죠? 필요하죠. 예. 그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까지도 네. 추진하겠다 네. 이런 것도 뭐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점에서는 필요한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자꾸 국내 이렇게 그 간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방송으로 하기도 하고 무슨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예. 그것에 대한 틀림없이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거라고요. 국내 그 종북파에 대해서 종북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종북파들이 국내에서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이는지 연구해 봐야 알겠지만 네. 이석기 의원도 그런 편이니까 그렇다면 결국 새누리당으로서는 예. 북한의 내정 간섭을 예.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 이석기 의원 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번 주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보자에 대해 네. 그 신문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 아니면 뭐 그거는 차단해 제보자를 원래 그 보호해 주는 거는 그 원칙이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제보자가 보호를 못 받는다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죠. 제보자는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제보자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렇죠. 꼭 공개적으로 네. 나와서 꼭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공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 공개되지 않고 증언을 했으면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통합당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뭐 자기네들 인트레스트 때문에 예. 네. 네. 자, 지금 보면요. 수사 결과가 나와도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네, 네. 왜냐하면 나의 검사가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네. 이런 단서입니까? 네, 네. 그렇다면 네. 새누리당이 네. 특검을 받아들이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재판 중이고 뭐 수사 중이긴 하지만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 특검의 어떻습니까? 남용이죠. 특검이라는 특검의 의도 자체는 예. 검찰이 갈 수 없는 데 가서 검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항상 특검은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할 수가 없으니까 특검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거기에 관련됐던 대통령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그 NLL 사태라든지 예. 이런 게 모든 게 다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대통령이 아닌 사람한테 특검이 간다는 건 특검의 남용이 되는 거고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검이란 건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은 검찰이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대통령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야당 맘대로 임명하는 게 특검이 아니죠. 그런 예. 의미에서 그냥 특검을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도 뭐 나름대로 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출구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출구 전략이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제가 지난 8월 달에 그거 할 때 네. 10월 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10월 달에 한 10명가량이 저 재보선이 네.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명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게 출구 전략이 못 됐고 예. 이제 출구 전략이 이제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추석 때처럼 나빠져가지고 민주당이 등 떠밀려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 연출을 잘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예산 통과를 갖다가 예. 안 시켜줘가지고 그걸로 예. 인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다. 아.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밀려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국민 여론, 국민 여론과 선거예요. 아. 네. 그렇다 그러면 일단 국민 여론도 문제겠지만 여론이, 일단 내년 그게 제일 확실한 거고. 네. 네. 지방선거에서 이제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정신을 차리면 네.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기서 걸까요? 참패하면은. 아. 그런데 거기서 이기면 또 더 골치 아파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